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목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8%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59% 하락입니다. 전일 미국이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유럽이 좀 흔들흔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락할 것을 어느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교적 선방했다, 전이라고 합하면 선방했다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잘 못 갔던 이유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물을 외국인이 29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한 1100억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자, 쉬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이때까지 기조를 흔들어 버리면 좀 곤란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오늘 제법 세게 던졌어요. 한 3000억 가까이 던졌기 때문에. 자, 선물도 지금 개인이 1600계약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야, 지금 현재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 포트폴리오 오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현대차를 3분의 1 정도, 내지는 3분의 2 정도, 여길 깨지면 추가로 청산해도 좋다 했으니 다 던지지는 말았어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다 던지고 갈아탄 부분도 있는데, 뭐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 기준으로 조금은 들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짚어보죠. 오늘 네이처셀 뭐 상가인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조금 하락세 있었고요. 그 다음 자동차 강세입니다. 현대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조선주 비교적 강세, 건설주가, 그러니까 건설주 and 남북경협이 오늘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북 했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신통찮진 않다, 그런 반응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똑부러지게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실망했는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좀 가다가 좀 밀린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좀 가벼운 종목들은 제법 하락한 종목들 제법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막 그만 합니다. 자, 체크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던졌던 분들은 다시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일만 안 깨면 문제없어 보이고, 밑에 44만원도 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시그널 다시 드렸습니다. 팔았던 사람도 다시 들어가고, 현대차를 매도 시그널 아까 드렸댔죠. 다는 아닙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2 던진 거를 셀트리온으로 갈아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로 띄우면서 끝나지 못했는데, 손절 한번 하고 가볍게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손절 한번 했다고 끝 아닙니다. 자,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도 플러스 들어왔고, 만약에 이것이 합계가 외국계 플러스로 마감된다면, 오늘 모양이 이게 바로 들어올린 모양이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한 번 더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소폭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인근 소폭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하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조정받았고, 여기를 약간 깼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분봉에서 바닥 확인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오늘 기관은 매수세 잡히고 외국인 매도세 좀 잡힙니다만, 여기 이전에 좀 매수세 많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오면 또 플러스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 한미약품은 러시아에 있는 안나
위에 온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줄이면서 가라고 시그널 드렸어요, 초장에. 자,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필룩스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위에서 다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은봉으로 팍팍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오일선 깨는 은봉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축소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다 던진 건 아니었다. 어저께 다 던진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았는데 홀딩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던지라고는 안 했어요. 일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위로 한번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처지면 적당히 난조야 보고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조금 청산 해 나가는 시그널이지 다 던진 시그널 아니에요. 내일 빠지면 어떡하는데? 챙겨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빠지면 버틸 만큼 버티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 던지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날 또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더잘 챙기기 위해서는 일부는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러시아에 안나 들어오셨네. 예. 개살구. 메디퍼스트 수익 내고 탈출했다. 잘하셨어요. 북두치승님도 시간 맞춰 들어오셨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시작했죠. 그죠? 자, 마이크 볼륨 괜찮습니까?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웠거든요. 괜찮다, 7번. 조금 띄우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괜찮다. 평소하고 별 다를 거 없다, 7번. 예, 7번 들어오네요. 야, 최근에. 아휴,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장중에. 펴놓을 형편되면 컴퓨터를 펴놓는데 형편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한테 채팅 날리다 보니까 야 진짜 끝내줍니다. 평소에 스타크래프트로 단련 안돼 있었으면 그렇게 빨리 날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쪽 창과 저쪽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거의 이제 채팅방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50분 다돼 가거든요, 그죠? 채팅방 팀원들만 해도 제법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40분이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채팅방에. 자, 오늘 상황 그렇게 챙겨봤고요. 자, 당의 주위 한번 볼게요. 저 코스피에서 보시면, 자, 외국인 오늘 줄기차게 던졌어요. 코스닥도 보면 기관이 줄기차게 던졌어요. 자, 개인이 줄이고 외국인이 이렇게 딱 들어올리길래 오케이 크로스 나면서 이렇게 손바뀜 넣기를 바랬는데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크로스가 딱 나오면 지수가 여기 인근인가 딱 반등 나올 텐데 한번더 쳐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개인이 1600개 갖고 있는 게 빨리 소화가 안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자, 콜옵션은 뭐 초장에 들어오는 거다 던졌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풋옵션도 별로 문제 없고. 큰 전광판 보면 지우 선수가 하이닉스를 들어갔는데 보자. 야, 아까보다 모양은 좋다야. 여기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단타꾼이 됐어, 단타꾼. 앞에다가 지우야, 단타꾼 지우 이렇게 붙여, 이름 바꿔. 대표 선수 괄호에가 단타꾼 지우 이렇게. 완전히 단타꿈이 다 됐어 이제. 야, 참. 근데 뭐잘할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건데 좀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결코 또 잘했다고 난말못 하겠다, 지우야.
하면 다행인데 밑에 축 처지면 골치 아픈데. 어쨌든 자신은 기준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해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부담된 자리입니다. 사실 20일 밑에거든요. 근데 낙폭가대다, 5일선 돌아선다, 그리고 지우가 하는 이야기가 자사주 부분 이야기했던가, 그 취득하게 돼 있는데 아직 좀 물량이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는 한번 들어가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 선택은 존중할게. 야, 다시 조선주가 다시 반등합니다. 현대미포가 좀 지저분해요. 보면 움직이는 게. 일단 관심권에 넣어두세요. 최근에 보면 기관에 관심 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관에 보면 다 관심 있네. 현대중공업 이제 틀어나가는 입장이잖아. 현대미포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보면 둘 중에 하나, 어쨌든 타이밍 나오는 거 잘 보고 관심 가지십시오. 혜림님 왔는 거 좋은데 그거 들어오라 했잖아요. 여기 채팅방에 다시 들어오세요. 받아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딴 거는 크게 뭐 할 이야기가 없어요. LG화학을 손절했습니다. LG화학을 끊어내고, 이게 모양이 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끊어내고 자 셀트리온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일부 쌈바로도 추가 매수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현대차하고 팔아먹은 거를 교체 매매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둘, 셋, 넷, 다섯 개 위에가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미포가 좀 그래, 지저분해. 그래서 세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근데 잘 지켜보자고는 하는 건데 맨날 여기 위에서 지금 뜯을 맞고 있으니까 잘 못 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약간 아직까지 위에 남았긴 남았는데 이게 조금 비교적 깨끗하게 가거든. 수급도 이게 훨씬 좋네. 일단 현대중공업을 좀 더 관심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통신주는 그만. 자, 이것도 여기 정도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건 크게 틀리진 않았죠. LGU 플러스. 자, 오늘의 특징주는, 자, 셀트리온이 또 반등을 또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삼행제 하면서 할 거고, 자, 현대차 오늘 강한 반등세, 자, 수익 일부 실현하면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바로 셀트리온 삼행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저께 매수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하고 나온 거 다시 추가 매수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졌다고 끝 아닙니다. 다시 반등한 거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만약에 갭으로 상승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29만원대와 30만원대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외국경울도 매수세 잡힌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자, 포트폴리오 다시 편입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세 들을 것 같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일단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위로 이제 좀 열린다, 추세 전환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자, 잘 지켜보셔라. 혜림님 잘 지켜보세요. 이제 본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달렸어요. 갈 가능성 60% 정도 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이거 뚫어내면 내 본전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왜 밀리느냐,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죠.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와서 그래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셀트리온 제약도 8만원 안 깨야 되고, 위에 83,000원 강하게 뚫는다면 이제 위로 열립니다.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계 좀 매도 나왔습니다. 전일과 똑같이 기관 외국인 매도 좀 나왔고요. 고성훈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방송 끝나고
자, 공식 방송 끝나고 녹화 종료한 이후에 제가 바로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렸고, 자, 3일 정도 올랐고 3일 정도 눌렸으니까 이제 장대 양봉 하나만 박으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박아주면 돼요. 바이오에 우리도 이제 약간 조금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한미약품 안나 들어와 계시니까, 러시아 계신 안나 좀 던졌어요. 빨리 남겨보세요. 조금 던졌다 안 던졌다 빨리 남겨보세요. 안나, 한미약품을 적당히 던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본인이 생각 있으시면 채팅 날라가면 알아서 좀할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한미약품 하나뿐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손실 봤다고 여기서 무조건 다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미약품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뭐 되게 나빠서라기보다 밑으로 빠질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던지라고는 아니고 슬슬슬슬 끊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야, HLB 세요. 죽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또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접근하라. 그럼 말을 못 하겠어요. 눌려줘야 되는데. 일단 모양은 나쁘지 않다. 신라젠 처지고 있습니다. 자, 모양이 좀 처지는 모양이죠. 위로 붕 띄우기보다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강한 양봉 이후에 슬슬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이처셀 상한가 갔네요. 예, 갔네요. 그냥 상한가 내방, 하한가 내방 맞은 거예요. 상한가 한번 갔다고 따라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안 하는 게 좋아요. 바이로메드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별로예요. 여기 지지권이긴 하나 크게 밀리면 안 좋아요. 오늘 기관도 던졌고 외국인 살짝 잡히긴 하나,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권역인데 스무스하게 받아야 되는데 좀 강하게 조정받았다. 제넥신, 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양호합니다. 모양 메디톡스 세게 밀리고 있어요. 메디퍼스트, 자, 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밀리는 자리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 많이 있는데 대장들로 접근하겠다.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개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사에 보니까 기관의 포트폴리오와 닥터케이가 지금 끌고 가는 포트폴리오 거의 비슷하다 확인이 됐거든요. 업종 대표주들, 큰 자금들이나 업종 대표주 위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가는 포트폴리오 위주로 저도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닥 바다닥 날라댕기는 거할수 있어요, 저도. 근데 직장인들 많은데 제대로 못하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법 먹었거든요. 7, 8% 넘게 먹었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되죠. 돌아가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7% 먹고 삼성전자 8% 먹고 눌림목 오면서 들어간다 했으니까 적당히 들어갔고 완전 다 풀로 실은 거 아닙니다. 내일 올라타면 또 적당히 더 들어가면 되고, 자, 쌈바 이런 거 위에서 끊어 먹었던 사람도 다시 매수 들어가고, 셀트리온 살짝 빠진 거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LG화학은 위에서 끊어 먹었던 사람들 위주로 한다면 큰 손실은 없겠으나 모양이 비실비실 여기 깨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던졌습니다. 손절했어요. 손절이라 합시다. 그냥 먹었다고도 할수 있는데 청산이 정확한 이야기겠네. 여기 딱 깨지는 순간 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교체 매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해외 시장과 더불어서 막 흔들림이 심해요. 자, 해외 시장 체크할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간단하게 종목 상담도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해외 선물 지금 마이너스 0.1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20% 하락. 야, 오늘도 미국이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저녁에 본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어저께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모 상담할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이게 모양이 참좀 그래요. 양봉을 아까 딱 세울 때까지 참 좋았는데 대밀려 버렸습니다. 내일도 긴장하셔야 된다. 자,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장이 많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그래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차익 실현해가면서 타이밍 넣는 것 다시 교체 매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누적 수익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